안녕하세요. 서정입니다. 오늘 또 좀 집 하나 보러 왔고요. 여기는 이글비입니다. 2층 집이고 주변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글비 같은 경우는 M1 고속도로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접근성이 굉장히 쉬운데 집값이 아직까지는 조금 많이 오르진 않은데 근데 거의 이제 많이 오른 편에 속하긴 해요. 지금 여기 나왔는데 2층 집에 이런 스타일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더블 가라지로 되어 있고요. 옆쪽 같은 경우는 지금 펜스가 리테이닝 월이 조금 있습니다. 리테이닝 월이 있어서 리테이닝 월이 교체하는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페인트 한번 칠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이 페인트가 잘 안 칠해지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이제 나무 같은 것도 다 잘라내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아직은 조금 해서 괜찮은데 나중에 건물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1층이고요. 지금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 바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한 거는 나중에 이사하실 때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실이고, 개방감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거실, 주방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거실이고요. 위에 물자국이 좀 있습니다. 왜 물자국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인스펙션 하실 때 전문가들이 하고, 지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덕티드 에어컨이라고 부르는데, 시스템 에어컨이 되었고, 네. 지금, 네, 주방입니다. 되고, 네. 지금 1층입니다. 지금, 네. 밑에 샤워장이 하나 더 있는데, 뭐 관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페인트를 한번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인트 칠하면 굉장히 깨끗해 보일 것 같거든요. 상태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데, 예, 세면보드라고 해서 세면보드로 생긴 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페인트를 칠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집입니다. 보시기에는 약간 눌눌하잖아요. 집 짓고 나서 한 번도 페인트를 칠하지 않았어요. 돌려서 칠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3x3 사이즈. 네, 지금 하나 있고요. 네, 이분 뭐, 저기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것 같고요. 리테이닝 홀이 조금 하나 있고, 펜스가 지금 있긴 한데, 펜스를 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펜스가 약간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런 나무도 다 잘라주시는 게 사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가로 사시게 되면, 자가로 사기 좋은 집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80만원대 중반은 줘야 됩니다. 중후반은. 그래서 자가로 사시는 게 좋고, 야드 뒷면에 이게 맨홀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꼭 뒤쪽 와서 맨홀을 체크해 주셔야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옆집하고 또 리테이닝 홀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봤을 때. 관리가 아마 안 됐어요. 렌트로 놓은 것 같습니다. 관리가 안 되고 뒤에 보시게 되면 나무도 결국 죽였잖아요. 나무가 이게 벽을 침범해서 그러는 거군요. 그래서 이게 나무가 커지면은 밑에를 들고 오르고 저렇게 놔두게 되면 무슨 일은 나중에 그 흰개미가 저쪽으로 오거든요. 이거 지금 파이프도 연결이 안 되고 해서 나중에 여기 땅 파서 파이프도 연결시키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은 따로 시스템 에어컨으로 별도로 단 것 같아요. 없었는데 시스템 에어컨 삼성이 있거든요. 있고 뭐 집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네, 안 되었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서 집에 오퍼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페인트 칠하는 데만 한 2만 불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치워달라고 그래요. 집 사시게 되면 치워달라고 하시면 되고 뭐 어려운 건 없는데 베스 할 때 지을 때는 굉장히 돈 많이 들어서 지은 집이거든요. 근데 이제 관리가 안돼 있어서 이제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갈에서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그러면은 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이게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옆에 이제 차고인데 보시게 되면 지금 아주 고물 차량이든지 전혀 걸려 안 됐던 집입니다. 집 자체는 되게 좋은 집이에요. 네.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인스펙션 하면 엄청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 집이거든요. 아까워요. 이런 집들은 관리만 잘 됐으면 굉장히 집값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이런 등 같은 걸 좀 고급스러운 등으로 바꾸면 네, 집이 많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이 이제 메인방 같거든요. 메인방 같고, 이런 식으로 구조되어 있고, 바깥의 뷰는 이렇습니다. 뷰도 시원하고 좋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옷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샤워장입니다. 네. 샤워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관리가 썩 안 됐던 집이라, 7회, 실내 다 페인트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하셔서, 네, 구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네,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같으면 장단점이 있어요. 컨트롤 박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켜더라도 메인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 자체는 뭐 나쁘지 않는데 가격이 뭐 얼마나 형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방수망 같은 거는 뭐 직접 가셔도 되니까 어려운 거 없거든요. 사실상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노베이션 해갖고 팔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리노베이션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복장 돼 있고 네, 시스템 에어컨이랑 이런 것도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방 이쪽에 이제 하나, 네, 둘, 예, 셋, 네, 세 번째 방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넷. 그 다음에 1층에 조그만 방 하나 있고 그래서 총 5개 집이고 화장실이 총 3개 있는 집입니다. 좀 관리가 많이 필요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 보는 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고 사서 관리만 해서 페인트만 잘 칠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 브리스번에 계신 분들은 아이디어의 브리스번 많이 이용해 주시고 미용하시는 분들은 디자인들 미용과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가위 구매하실 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 하나를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네, 이쪽에 또 방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 하나 있고요. 방 조그맣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방이랑 같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실도 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넣고 오는데 바깥에 페인트를 좀 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